오늘 이재명 대표는 경남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. 경제와 안보에 대한 걱정,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. 원종진 기자입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로 들어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문 전 대통령이 맞이합니다. 약속한 듯 모두 정장에 푸른 넥타이를 맸습니다. 오찬 회동은 1시간 반가량 이어졌습니다. 주로 새해 덕담이 오갔지만 안보, 경제 등 현안 관련 대화를 나눌 땐 진지한 분위기도 감돌았다고 합니다. 동석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특히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자 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드론 부대 창설, 드론 감지 레이더 설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. 야당과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 이야기가 나왔을 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. 어렵게 이룬 우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.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만난 건 이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됐던 지난해 8월 말 이후 4개월여 만입니다. 오늘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 관련 수사 등 특정 사건 수사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. 여야 협치 부족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쉽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이 대표는 새해 벽두, 두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고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. 자신은 물론 전 정권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당내 결속이 먼저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. SBS 원종진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